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바이크 시즌기를 하려고 합니다. 월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카메라 찍으면서 외관 보여드릴 계획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12-1300SA 모델입니다. 생애 최초로 4기통 모델을 타게 됐어요. 보통 바이크 하면 생각나는 게 할리 아니면 알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알차 쪽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리는 우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난다면, 이런 4기통 바이크 같은 경우는 RPM이 좀 더 쪼개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봉 하는 그런 이쁜 소리가 나죠. 나의 첫 알차 체험을 수천할 날로. 우와! 상남자의 소리와 이쁜 소리의 차이, 뭐 이렇게 4기통과 2기통을 나눠 생각하시면 금세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 1300 가져온 지는 조금 시간이 됐어요. 뭐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2009년형 2008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서야 시즌기를 작성한 이유는, 이렇게 오래된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태가 100%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아무리 신경 써서 관리를 했고 하더라도 연식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자잘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도 얼마나 많이 거쳐갔겠습니까. 그 자잘하게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조금 수리하고 그 다음에 상태가 괜찮아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승기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 끌고 나왔습니다. 자, 딱 탔을 때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GS나 할리 같은 그런 좀 편안한 투어링 위주의 포지션의 오토바이를 타왔다면, 이 바이크는 조금 앞으로 수그려지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BMW 800R이라는 모델을 탔을 때 그때의 포지션하고 거의 똑같고, 아니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800R이라는 모델도 굉장히 편하게 되게 잘 탔거든요. 금세 적응하고 어느 정도 바이크를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야 이런 네이키드, 그러니까 F차라고 불리는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편안한 스타일의 바이크가 얼마나 라이딩 시에 편안함을 주는지 800R을 타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때는 2기통이었지만 지금은 4기통이라는 거, 그리고 포지션의 차이는 없겠지만 배기량이 주는, 그때 당시에 798cc BMW 800R과 같은 2기통 바이크와 1300cc에 달하는 대배기량 5버리터 4기통이 주는 이런 편안한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탔을 때 뭐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부서질 것처럼 덜컥거리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클러치도 엉망진창이고 이랬지만, 완벽하다고 생각될 만큼 정비가 된 상태에서의 이 편안함은 왜 1300cc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 손 놓고도 그냥 편안하게 서행할 수 있어요. 지금 50km밖에 안 됩니다. 서행하면서 스로틀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할 만큼 정말 편안해요. 저도 뭐 아직은 많이 타보지 않았고 공부가 좀 덜 됐다고 보지만, 사람들이 왜 뭐 슈퍼 볼도르 모델을 극찬하고 찬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초반 시승기에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바이크 가지고 짐카나를 도전하는 그런 바이크다, 아니면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뭐 일본에서는 이 바이크 슈퍼 볼도르 모델이 일본의 바이크 경찰 바이크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의 일렉트라 글라이드라는 모델, 그리고 요즘은 BMW R1200 RT라는 모델로 경찰 바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바이크 거대 생산국이다 보니까 자국의 바이크를 활용해요. 뭐 BMW도 있고 뭐 할리도 있겠죠. 왜냐면 의전용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바이크니까, 한국에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한 바이크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뭐 시내에서 주행하는 그런 순찰용 바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스에서 BMW R1200 RT R1250 RT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훨씬 더 편안하고 다루기 쉽고 민첩하고 안전성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형 일렉트라 글라이드, 그러니까는 경찰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멋있어서 당연히 그런 거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찰들도 의전용으로 그만한 오토바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그 1300 슈퍼 볼도르 모델로 충분히 어느 정도 그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거는 재원 같은 거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지만, 등록할 때 잠깐 봤더니 R1200 GS, 제가 타고 있는 노란색 GS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향이 겹친다. 그 출력이라든지 어떤 토크를 내주는 그런 그 성향이 겹치고 있다, 겹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마력이라든지 뭐 최대 토크를 내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출력을 느꼈을 때는 그냥 뭐 좀 잘 나가네 뭐 이런 느낌이지만, 만약에 1300cc 오버리터급의 바이크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쿼터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게 된다면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뭐랄까 편안함? 근데 타보니까 정말 편한 건 어쩝니까? 요즘 대세에는 잘 맞지 않지만 5단 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6단 기어가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 퀵시프트라는 그런 편의장치가 달려나오는 추세지만, 이 바이크는 아직 그 훨씬 전세되고 막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5단 기어에 ABS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이 바이크가 가진 뭐 안전장비의 수준이랄까? 안전장비와 동력 성능을 표현하는 수준이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단 기어라는 것은 이 1300cc라는 파워로 뭐 6단으로 그냥 계속 크루징을 해야 되는, 그것도 물론 편하지만 1단부터 5단까지의 그 출력 이런 것들이 고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 외곽 주행 이런 것들에서는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1단부터 5단까지 충분히 사용하면서 시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할리 데이비슨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에서 굳이 비유하자면 1200 스포스터 정도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5단 기어와 그리고 시내 주행, 조금 밖으로 나선 외곽 주행에도 충분히 적합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4기통을 뭐 처음 타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부드럽습니다. 2기통이 주는 뭐 GS라든지 아니면 할리 데이비슨이 주는 그런 고동감 이런 거 없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그 차체 자체를 흔들어주는 텅텅텅텅 흔들어주는 그런 맛이 있는 반면에 R1200GS 같은 경우는 엔진이 박스 엔진으로 돼서 양 옆으로 엔진이 툭툭툭툭 쳐주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진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2기통이 주는 그런 힘을 4기통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진동도 적고 그리고 느끼는 뭐 흔들림도 적고 뭐 이렇습니다. 굳이 승용차하고 비교를 하자면 왜 그 6기통 고급 승용 세단 같은 거 타면은 부들부들하니 그냥 조용조용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진 성향이라고 보시면은 자동차에 비유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 미끄러져? 흘러. 그리고 코너링에서는 약간 무거워요. 지금 타이어가 거의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GS처럼 핸들을 이렇게 가볍게 휙휙 돌아가진 않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정차 상태에서 핸들을 꺾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예전에 R1200 RS 잠깐 시승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을 할 때는 쉽게 돌아가지만 정차했을 때는 뭐 두 손으로 돌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핸들이 무겁습니다. 그 말은 즉 무게 자체를 앞바퀴와 뒷바퀴에 고루 배분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 굳이 다른 바이크,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하자면 할리 데이비슨이 한 명 승차됐을 때를 포함해서 무게 배분 자체가 약간 7대 3이라든지 6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져간다면 이 바이크의 느낌은 약간은 뭐 5대 5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맞다고도 느껴질 수도 있고 틀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뒷바퀴 굴림 방식이기 때문에 뒷바퀴에 하중이 많이 걸려야 동력 전달 손실 없이 그냥 착 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눌러주면서 코너링이라든지 아니면 핸들링, 주행을 할 때 핸들링, 주행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게 배분이 걸리게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보 때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앞바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소홀함이 조금 있거든요. 코너링을 할 때 약간은 좀 움찔움찔하면서 최대한 그나마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니그립 정도지만, 이제 조금 타게 되고 그리고 코너 좀 탄다 싶으면 앞바퀴에 오히려 하중을 줘서 코너링을 하는 그런 스킬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1200cc의 GS 아니면 1200cc의 아이언 883, 1300cc의 CB1300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놓고 비교했을 때 결국은 2기통, 4기통 뭐 이런 것들보다는 기어비의 세팅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200 아이언 같은 경우는 뭐 80km 이하의 구간에서 어떤 초반 출력을 굉장히 몰아놓은 상태, 1200 GS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른 토크 분배가 특 차고 나가는 거야 뭐 쭉 차고 나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간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렇지만 일정한 힘은 계속 뭐 속도가 뭐 120이 되든 140이 되든 계속 그 힘을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도 물론 힘이 있어요. 초반에도 물론 힘이 있지만 1200GS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4기통이 들려주는 사운드와 무게 배분 이런 것들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이크를 가져와 가지고 정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소위 말하는 1300 꽈돌이로부터 들은 그런 정보로는 내구성이 참 우수하다. 물론 기본적인 소모품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골 엔진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엔진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계속 할리와 BMW와 혼다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할리로 치면은 스포스터의 에보 엔진, 그리고 GS BMW로 치면은 R 엔진, 그리고 이 차로 치면은 이 1300 엔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각각의 그 사골 엔진이 주는 완성도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CB1300이라고 합니다. CB1300 타고 장거리 투어를 가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차도 겁나게 막히고, 너무 막힌 길에서 갓길도 좀 타보고 이렇게 타봤는데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컨트롤할 수 있었고, 다만 아직 앞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교체 시기가 돼서 그런 건지 약간의 요철, 약간의 돌멩이 이런 것만 있어도 약간 휘청휘청 되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장거리를 이렇게 타면서도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뭐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도로 연수의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느껴보고자 장거리 투어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이제 이 바이크에, 혼다 바이크에 총평을 하거나 뭐 그럴 순 없지만, 일반인이 보는 시선에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류의 바이크인지 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혹시라도 이 CB1300 아니면 이 비슷한 류의 바이크를 선택하셔서 자기가 겪어가면서 느껴야 할 노하우들,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지식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차츰차츰 쌓아나가면 더욱 재미있는 바이크 라이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부를 이렇게 마치고,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1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부를 보시고 2부를 보시거나 2부를 보시고 1부를 보셔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유리나무의 바이크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가보자. Let's go. 아, 저작권.